넣었는데요. 근데 이거 왜 넣으시는 거예요? 1,000원, 2,000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에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식사를 대접해드리라고 미리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약간의 돈을 미리 내놓는 미리네 운동. 아, 이름이 예쁘네요. 미리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서스펜디드 커피를 2013년부터 우리나라 방식으로 적용해 동참하고 있는 거랍니다. 안녕하세요. 꼭 부르이웃이나 소외 계층이 아니어도 나눔의 뜻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기부를 하고 또 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요. 사장님께서 이웃하고 나누자고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해서 초대받고 왔습니다. 기부와 나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한 뜻만은 같습니다. 나눔을 받으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엄마랑 다시 같이 와가지고 미리네 운동을 또 하고 싶어요. 이거는 미리네 가게 저희가 이제 손님들한테 미리네 금액을 받으면 저희가 모아서 제가 통장으로 바로바로 입금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모아놓고 지금 86만 원이 있네요. 다음에 또 와요. 네. 네. 서울의 또 다른 미리네 가게. 카페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사장님이 서둘러 나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미리네 쿠폰 쓰러 가요. 쿠폰으로 기부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요. 그녀가 찾은 사람은 잡지를 파는 남성. 지친 누군가에게 미리 내 커피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덕분에 힘냈어요. 네. 열심히 많이 파트 하겠습니다. 네, 많이 파세요. 예, 파이팅 감사합니다. 사용한 쿠폰은 따로 보관해 놓는다고요. 한 달 사이에 따뜻한 마음들이 참 많이 녹았습니다. 미리네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한번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아, 나 저거 굉장히 좋다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내고 싶은 만큼의 금액을 미리 내고 적어놓으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뭔가 좋아요. 그냥 누군가 드시겠죠. 커피 꼭 드시고 싶은 분이 와서 따뜻하게 마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나라에서 미리네 운동을 시작한 김준호 교수. 커피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뭐 국밥도 있고 순대국도 있고 저는 처음에 짜장면 뭐 이런 라면 분식 이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뭐든지 다 되니까 이제 가게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네 가게를